아, 날씨 진짜 좋다. 진짜 오랜만에 밖에 나온 것 같아. 하늘 높은 게 진짜 가을 같아요. 요새 구름이랑 하늘 정말 예쁜 것 맞아요, 맞아요. 같아.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예전에는 나 어렸을 때는 되게 그게 뚜렷뚜렷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뭔가 여름하고 겨울만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맞아. 같아. 옷 정리했어? 나 아직도 여름 옷 지금 정리를 안 했는데, 그치, 아직 못하지. 아직 날씨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어쩔 땐더 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봄이랑 가을이 짧아지면서 그때 느꼈던 그 감성이 감성. 되게 너무 아쉬운 것 같고, 특히 간절기 옷 이제 입을만 하면 딱 추워지거나, 입을만 하면 더워지거나 이래가지고 간절기 옷을 잘못 입게 되는 것 혹시 언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좋아하는 계절 같아요. 좋아하는 계절은 딱 없는데 있어요? 가을은 내 생일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더 가을 그리고 가을생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날 좋을 때, 날 풀릴 때, 여름 지나서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나는 가을 하면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등산하고 마라톤을 했었어. 진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10km 마라톤 이제 춘천이라던가 유명한 마라톤 대회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다니고 이제 산들 뭐 지리산, 한라산 뭐 이렇게 등등등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멋있다. 이제는 갈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세종이 산이 많잖아. 그러니까 동네 뒷산들 먼저 가요? 오르는. 근데 그게 원래 등산 모임이라던가 산악회의 분위기와는 또 다르니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등산 가서 먹었던 막걸리 한잔 이런 게 생각이 나네. 가을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미니야, 너는? 넌 무슨 계절 좋아해? 나는 가을이 제일 좋아. 봄, 가을. 그러니까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옷 입고 다닐 수 있는 뭐 땀도 이렇게 나지 않고 그렇다고 춥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언니는요? 난 여름. 여름에 물놀이 하고 하는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바다 가고 뭐 요새는 잘못 가긴 하지만 바다나 뭐 계곡이나 특히 산을 더 좋아해가지고 계곡이나 이런 데 진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나는 가을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어렸을 때 학교에 야자 끝나고 야간 수업 같은 거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약간 가을 그 바람이 찬 바람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이렇게 손을 보면은 약간 푸르딩딩해진다 손이? 그래서 뭔가 여리여리해져 손이. 그래서 되게 여름 동안 부었던 게 약간 뭔가 그 손가락이나 뭐 이런 게 뭔가 얇아 보이고 약간 그런 게 있나? 그래가지고 내가 가을을 좋아해. 지금은 뭐 너무 굵어졌지. 너무 굵어졌지. 가을 하면 꼭 먹는 음식 있어? 전어 축제 많이 하잖아. 근데 전어가 무슨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맞아, 맞아. 가을 전어가 진짜 맛있긴 며느리 하지. 돌, 그래, 맛있어. 근데 나는 가시가 좀 많아가지고 잘못 먹겠어. 대신에 나는 대야를. 대야 그 소금 구이해가지고 먹는. 그래서 태안으로 많이 갔잖아, 이 근처에. 근데 언니 조치원에 하는데 양식장 있어요. 나 얼마 전에 거기서 사 먹었어. 양식장이 조치원에 있더라고, 새우를. 그래서 새우 양식장도 사서 맛있겠다, 새우. 맛있지. 전아, 나는 밤 좋아해, 밤. 알밤. 근데 여기 공주, 맞아. 요쪽 오니까 밤이 쿨하고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가족들도 오면은 한 번씩 공주 들려서 밤 사가요. 몇년 전에 공주에서 축제했잖아. 코스모스 엄청 많고 무슨 강 있는 데였는데? 백제문화 지금 하고 있어? 그럼 거기 밤 알밤 팔잖아요. 너무 좋았었어. 밤 엄청 많고 축제도 되게 크게 하고 맞아요. 야시장도 많이 했는데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핑크 밀밀. 밀밀밀 맞아, 맛있어. 그러네. 그러면서 거기가 하잖아? 그러면 세종 호수공원에서도 한글날에 엄청 축제 여민락. 많이 했잖아요. 여민락. 근처에는 또 어디 놀러 가봤어요? 가을에?
베어트리 파크도 가을에 가기 좋지. 좋지, 좋지. 대신 꼭 운동화를 신고 가야 돼. 나 갑자기 가느라고 구두 신고 한번 갔다가 애들 데리고 진짜 고생했었어. 그리고 경사가 맞아. 너무 심해. 그리고 우산도 좀 챙겨야 되고. 양산. 그리고 그 베어트리 파크는 여름에도 그 물놀이? 네, 풀장을 그 하나를 가족으로 완전 그냥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그 진짜 큰 풀장인데 거기서 놀았는데 진짜 옆에 이제 사람들 접촉도 없이 그 풀장에서 놀고. 근데 거기 가을 되니까 나무 같은 것도 뭔가 색깔도 여러 가지 있을 거고 날씨도 나들이 가기 진짜 좋지. 그리고 요즘에 그런 프랜차이즈 업계들에서 계속 캠핑을 자극하는 거야. MB 상품으로. 그래서 내가 캠자도 모르는데 그 장비가 늘어나고 있는 거야. 그 장비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사고 있는데 집에 넘쳐나는 의자 적고 대박. 워터 적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사놓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소비 심리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야 되나? 못 가는 마음에 캠핑 장비들? 작년에는 캠핑을 가볼까 하고 캠핑 용품점에 갔었어. 근데 그때는 세종에 없었거든. 캠핑 용품점이. 그래서 옆에 청주 이런 데 갔었는데 사람이 진짜 많았어. 근데 재난지원금 가지고 캠핑 용품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야. 지금 이제 세종에 생겨서 올해 내가 캠핑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쪽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했었는데 갈 때마다 사람이 많아. 그리고 캠핑장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치. 캠핑을 못 가. 우리 신랑 맨날 며칠 그 예약 받는 날이 있단 말이야. 뭐 1일이라든지 15일이라든지 그 캠핑을 그 장소를 예약하는 그 시간에 전화와. 빨리 컴퓨터 앞에 대기하고 있어라. 뭐 몇 번을 뭐 어떻게 눌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안 돼서 못 가더라고. 캠핑의 묘미가 뭐야? 캠핑의 묘미? 나는 아이들하고 같이 가니까 그냥 애들이 정말 땅 파고 놀거든? 그게 좋은 거 같아. 좋다. 그리고 사실 신랑이 원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아직 묘미까지는 모르겠어. 가면은 그냥 애들 자연에서 놀고 정말 꼬꼬꼬꼬슬 꺾어가지고 엄마 이거 뭐 반찬이요 이러면서 가져오고 그런 것들이 좋은 거 같고 그냥 가서 먹는 거 뭐 고기 구워서 먹고 그치 생경하게 되게 많은 거 같아. 맞아. 아니 근데 그냥 처음에 못 모르고 시작하면 그냥 하는데 가면 이제 옆 사이트에 뭘 가져왔다. 아 저거 괜찮아 보이네. 이런 이제 다음번에 가면 그걸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장비를 늘려가게 되는 거 같아. 근데 그 캠핑장 중에서도 세종의 합관 캠핑장이 시설이 좋기로 또 유명하고 되게 사이트들이 엄청 넓어. 그 다른 데 보면 따닥따닥 붙어서 한 장소여도 텐트 치면 옆집 바로인데 요새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어서 군데군데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근데 원체 그게 넓고 시설도 깨끗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나 이런 건 어때? 저렴해. 굉장히 저렴해. 그래서 가기가 어려운 거야. 요즘에는 그 미디어에서도 많이 하잖아. 캠핑에 대한 막 찾아다니면서 그 캠핑카 대조한 사람들 막 보여주잖아. 우리 남편이 열심히 혼자서 막 텐트를 덮고 있었어. 근데 저기 옆에는 앞쪽에 캠핑카가 이제 있었어. 거기는 그 아저씨들이 의자에다가 앉아가지고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이제 막 열심히 접는데 한 2시간 걸리거든? 해봐 접고 막 했어. 이제 차에다가 그것도 빼곡히 막 다 실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의자만 딱 접어가지고 운전해서 쉬지 않은 거야. 우리 신랑이 또 캠핑카를 또 막 중고 캠핑카를 막 알아보고 정신 차려라 내가 그랬지. 저 여기 양아리에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거기 암 은행나무, 수 은행나무에서 두 개가 엄청 큰 게 있어. 근데 보수로 옛날부터 지정됐는지 모르겠는데 나 아시는 분이 여기 세종에 옛날부터 사셨던 분이신데 그분 어릴 때 지금 나이 되게 많으신데 어릴 때 막 거기 은행나무 타고 놀고 막 그 쿵쿵 뛰고 놀았는데 지금 이제 보수 지정돼가지고 가까이 못 가고 10월 넘어서 은행 잎이 노랗게 돼가지고 그게 한 절반은 떨어지고 절반은 위에 있을 때 거기 진짜 포토존이야 완전. 근데 조심할 거는 암 은행나무 쪽 가면은 그 은행이 많은데
이상한 거기 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조금 위험하긴 했어. 그래서 나 가서 보고 너무 좋았어. 트렌치 코트를 꼭 입고 가면. 다음 동안 하나 책도 하나 이렇게 그 사진 있어 나. 그리고 영평산가? 거기 꽃축제 같은 걸 했던 것 같아. 구절초 있어요. 구절초 가을에 되게 많이 예뻐. 맞아. 멋지게 피어가지고 축제들 많이 하지. 옛날에는 뭘 행사, 체험행사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마 없을 것 같아. 되게 소소한 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축제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표사 말고도? 네. 또 뭐가 있을까? 가을에 꼭 하는 것과 또 저희는 구층제를 먹어. 옛날에는 봄, 가을 이렇게 먹나? 아니야, 1년 한 번. 아, 한 번이야? 한 번 먹어요. 그냥 9월에 한 번씩. 이제 곧 먹을 때가 됐네요. 난 내가 사먹었던 기억은 없고 엄마가 꼭 챙겨줬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잊어버리니까 우리 엄마도 항상 그 9월에 먹어라. 항상 사서 먹였는데 올해 또 준비를 해야겠네요. 근데 나는 구충제가 두 알씩 들어있잖아. 그래서 난 그걸 남편이랑 나눠 먹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를 먹고 일주일 뒤에 하나를 더 먹어야 된대. 그걸 모르고 설명서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만 먹었어. 하나씩 나눠 먹었어. 살이 좋네. 얼마 전에 그 책을 중고책을 구입했는데 그 책을 폈어. 근데 거기에 단풍잎이 들어있었어. 이렇게 있는 거야. 너무 옛날 감성인데? 그냥 그분의 추억이 담겨져서 왔더라고. 그래서 우리 항상 뭐 네이크로바라던가 단풍이라던가 이런 거 책에다 한번 꽂아놓고 잊어먹고 살잖아. 나는 자주 꽂았던 것 같아. 아, 그래? 이게 그냥 꽂으면 막 진물도 책에 묻고 해가지고 막 비닐 사이에 꽂거나 그 얇은 그런 거 사이에 꽂거나 해가지고 나는 많이 남기고 코팅도 해보고 옛날 감성인가? 책갈 피하고 그랬는데. 아, 그랬구나. 내 동생은 책에다가 돈을 꽂더라고. 그래서 걔 용돈이 어디 있는지 막 찾아보고 그랬었어. 아, 진짜? 가을 하면 그런 혹시 떠오르는 노래 있어요? 가을이라 가을 나는 가을하면 항상 그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그 노래가 뭔가 약간 메인 테마처럼 맞아. 봄에는 벚꽃 엔딩 가을에는 가을이 오면 막 이게 되게 계속 그래서 은행나무나 뭐 단풍 구경 갈 때 차에서 그거를 틀어줘야지. 그래서 리트를 꼭 이렇게 트렌치코트 입고 책 한 거 이렇게 들고서 가가지고 여행 가고. 가을은 여행인 것 같아. 여행, 어딜 가든 축제 뭐 이런 것들 빨리 코로나 끝나가지고 여기저기 구경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향기로 와요.